훌륭하신 의원님들과 함께 21대 국회 마지막 해 예결위원이 돼서 같이 이렇게 또 한자리 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앞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만 해주셨는데 조금 좀 약간은 좀 어색한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여기는 분명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근데 오늘 와보니까 이게 무슨 마치 추경특별위원회 온거 아닌가 이런 착각이 될 정도로 추경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사실은 이 추경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권은 정부에 있습니다. 예, 우리 국회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예, 늘릴 건 늘려주고 또 잘라줄 것은 잘라주면서 제대로 된이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우리 역할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 예결 특위 우리 이제 21대 마지막 우리 예결 특위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다 같이 우리 본분에 좀 충실해서 제대로 된 2024년도 예산 편성에 같이 지혜를 모았으면 합니다. 저는 좀 요새 좀 답답한 생각이 드는 게 그저께 민주유공자법이 우리 그 정무위에서 그 정말 어거지로 통과가 됐어요. 예.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는 우리의 본분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것이 결국은 법안 하나 잘못 만들면 예,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는 걸 넘어서 국가의 근간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그냥 유공자법이 단순 예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이 따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 예결특위에서 보면은 우리 국가 예산 하나하나가 제대로 쓰여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 제정 개정 단계부터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한 예로 또, 야, 그, 거부권, 소위 말해서 제2 요구를 당한, 양곡관리법만 해도 그렇습니다. 양곡관리법만 해도 사실은 농지 규제를 적절하게 조절하면은 굳이 과도한 양곡 생산을 정부가 억지로 사야 되는 문제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대안이 있을 때는 그러한 대안을 우리가 찾는 국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우리가 국회 역할보다 더 충실해서, 예, 이제는 과거에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돈 많이 써봤지 않습니까? 예, 재정 많이 늘려보고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국가 재정 정말 어려워지고, 예, 그리고 국가 경쟁력이 많이 퇴보한 그런 걸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급적 또 부자감세 말씀도 하시지만 결국은 세금 폭탄이 부동산 시장을 악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켜서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자감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어떤 시간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우리 이번 여결이 마지막에는 정말 우리가, 지난 과거를 좀 되돌아보고,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방향을 위해서, 정말 우리 국회의 역할에 보다 다시 한번 충실하고, 또, 제대로 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예산 편성에 예산 또 우리 시민사회에 같이 좀 지혜를 모았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